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엄고기입니다. 오늘은 확성기로 말을 하는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우선 가이드 파일을 받을게요. 아이패드에서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가이드 링크를 누르고 여기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신 뒤에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이드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번부턴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을 공유드려서 조금 더 편해졌어요. 혹시 아래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창이 안 떠 있다면 상단에서 동작,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창을 활성화해 주세요. 설정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더 편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끝이지만 간단하게 원리를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레이어 시작을 기준으로 두 번째 레이어는 앞으로 확 튀어나가면서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작아집니다. 마지막 그림은 첫 번째 레이어와 비교해서 더 작아지고 뒤로 살짝 밀려나게 그렸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생각하며 가이드를 따라 그려봅시다. 시작 레이어만 두고 나머진 안 보이게 꺼줍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시작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가이드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캐릭터로 바꾸려도 좋습니다. 저는 응용을 해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브러쉬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브러쉬는 댓글에 가이드와 함께 링크를 올려뒀으니 자유롭게 받아서 사용하세요. 원을 그려 머리를 그립니다. 펜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반듯한 원이 되고 이 상태로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면 정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양 편집을 눌러서 나온 점들을 이동하며 머리 모양을 다듬습니다. 선이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이어주세요. 가이드를 따라 그려주시고 지우개가 필요한 부분은 같은 브러쉬를 골라 지워주세요. 첫 번째 레이어를 다 그렸다면 시작 가이드는 지워줘도 됩니다. 두 번째 반복 1 레이어는 앞으로 확 기울이며 확성기를 크게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는 꺼주고 반복 1이라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가이드를 따라 그려주세요. 다 그렸다면 두 번째 가이드 역시 지워주세요. 세 번째 레이어는 두 번째보다 살짝 뒤로 빠지게 확성기도 조금 작게 그려주세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두 번째 레이어를 꺼줍니다. 가이드를 따라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다면 필요없는 가이드는 지우고 레이어 이름을 반복 2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끝 레이어를 그려볼게요. 끝 레이어는 시작 레이어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시작 레이어보다 확성기는 작게 뒤로, 그리고 몸도 조금씩 뒤로 그려주면 됩니다. 팔은 살짝 아래로 하고요. 시작은 끄고 끝 레이어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4개의 가이드를 따라 4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필요없는 가이드는 지우고 레이어 이름을 끝으로 바꿔줍니다. 이 4개를 기초로 이모티콘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색을 넣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끌어서 색을 넣어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원본 레이어에 색을 넣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다른 방법을 추천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그룹 하나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제 원본은 끄고 복제한 레이어에 색을 채워볼게요. 빠르게 쇽쇽 색을 넣어주세요. 방금처럼 나머지 레이어들도 하나씩 복제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복제한 레이어에 색을 넣어줍니다. 4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가운데 반복 레이어들을 하나씩 복제합니다. 이 두 개를 많이 복제할수록 이모티콘이 오래 재생돼요.
순서는 1, 2, 1, 2 이렇게 되도록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기본 자세는 완성됐어요. 이제 반복 그룹을 하나씩 열어서 색을 칠한 레이어에 소리 효과를 그려줍니다. 다음 레이어엔 밑에 비친 효과를 참고해서 약간 다른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남은 레이어에도 그려주세요. 시작과 끝 레이어엔 그리지 마시고요. 그림이 조금 더 재밌어졌죠? 이제 메시지를 넣어볼게요. 소리 효과를 넣듯 반복 레이어에 글자를 씁니다. 쓰고 싶은 글자를 넣어주고 다음 반복 레이어에 방금 쓴 글자를 그대로 써주세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남은 두 개 반복 레이어에도 글자를 써주세요. 자, 이제 말을 할 때 텍스트가 짠 하고 등장하죠? 하지만 뭔가 살짝 짧은 것 같아요. 반복 1번과 2번을 한 번씩 더 복제해주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더 긴 문장을 쓰게 된다면 방금처럼 반복 1번과 2번을 복제하며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바뀌는 효과를 내는 방법은 반복 1번과 2번을 복제해서 끝 레이어 위로 옮기고 우선 필요없는 레이어는 꺼줄게요. 방금 복제한 반복 1과 2번에 써있는 사랑의 글자를 지우고 아까 전 단계에서처럼 반복 1, 2번을 하나씩 복제해준 뒤에 사랑의 레이어를 하나 켜서 위치를 참고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위치를 수정하려면 올가미 툴을 골라 글자를 옮깁니다. 총 4개의 반복 레이어에 글자를 넣어주세요. 사랑의 글자도 반복 레이어가 6개였으니까 뻥이야 레이어도 2개 더 복제해서 6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끝 레이어도 하나 더 복제해서 맨 위로 옮겨주세요. 이제 모든 레이어를 켜주면 오늘의 이모티콘 제작 끝! 저장은 위 메뉴에서 동작, 공유, 움직이는 GIF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투명한 배경 버튼을 누르고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이렇게 투명한 배경의 GIF 이모티콘이 완성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